시그니엘, 신라호텔, 콘래드, 워커힐 이 호텔들은 국내에 있는 5성급 호텔입니다. 근데 이 집은 이야 별이 6개, 이름 자체가 6성급이에요. 그만큼 맛, 서비스에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위에 나온 호텔들 전혀 부럽지 않은 뺨을 칠 정도의 퀄리티의 맛 서비스를 자랑하는 이곳 바로 가보시죠. 자, 맛있는 것만 즐기는 한 끼, 조이 한 끼 인사드릴게요. 안녕!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강남구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육성급이라는 고깃집입니다. 여러분, 맡으셨어요? 식당 간판에서 풍기는 이 맛집 스멜? 벌써 맡으신 분 있다면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참고로 맛집이라 하면 음식이 맛있어야 하지만 그건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서비스, 친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다 잡은 완벽한 맛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한번 여기서 드시면 다른 곳에서는 돼지고기 못 드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부위 중 이 항정살, 이 집이 국내 원탑 찍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맛을 자랑합니다.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 메뉴부터 사이드 메뉴, 뒷면엔 점심 메뉴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다른 메뉴들도 다 평타 이상이지만 이 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이는 숙성 눈꽃 통 항정살 맛집이에요. 가격은 조금 나간다고 할 수 있지만 드셔보시면 이 가격 전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먹을 때마다 기부재단 이사장 빙이 돼서 돈 더 내고 싶을 정도예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럴 능력은 안 됩니다, 참고로. 자, 깔끔하게 주문했고 반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맛깔스러운 구이용 김치, 갓장아찌와 파김치,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갈치 속젓 앤 와사비,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주방에 계신 이모님께서 다 손수 만드십니다. 이 친구들 고기 2인분 먹을 거 3인분, 4인분 먹게 만드는 도둑이에요, 도둑. 지갑 조심하세요. 프로 다이어터 의식인 제로콜라 한 잔 거하게 마시고 시작할게요. 멋지게 따라줍니다. 그리고 멋지게 원샷. 제가 시킨 항정살 나와버렸네요. 와우, 때깔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이 집의 시그니처 통항정살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고기라도 어떻게 굽냐에 따라서 맛 달라지는 거 아시죠? 걱정 마세요. 이 집은 그냥 편안하게 반찬 몇 개 맛보고 수다 떨고 계시면 친절한 사장님이 다 알아서 구워주십니다. 이 온도계에서부터 프로페셔널함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집은 특이한 게 먹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순서 안 지키시면 쫓겨나실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자, 순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잘 구워진 버섯 소금에 찍어서 먹어줍니다. 와, 진짜 특이한 게 볼 때는 그냥 버섯인데 맛은 또 기가 막혀요. 달라요, 달라. 너무 맛있습니다. 버섯 먹고 있으면 이렇게 잘 구워진 고기 한 점 주시는데 처음엔 고기 본연의 맛을 최대한 느끼기 위해 소금만 찍어 먹어줍니다. 와, 뭐야? 이게 항정살이야? 내가 지금까지 항정살을 잘못 먹었구나 라고 후회를 하게 해주는 맛입니다. 감동인데 여기서 감동하긴 일러요. 두 번째, 잘 구워진 고기에 여기 메이드인 주방이모 갓장아찌와 갈치속전 올려주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난 살쪄도 먹고야 말겠다 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파김치 올려주셔야죠. 이것도 주방이모 작품인데 와, 정말 황홀합니다. 외쳐봅니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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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제대로 좀 먹어볼까 할 때쯤 아까 시킨 된장찌개에 나와버리죠. 보통 고깃집 된장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맛이에요. 조미료 전혀 안 들어가는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맛입니다. 마구 퍼먹어도 될 정도로 안 짜요. 너무 맛있습니다. 또 나와버렸네요. 이 집의 하이라이트, 오이국수입니다. 이거 정말 별미예요. 오이도 익힘이 딱 그 사이다 맛 나는 정도의 익힘으로 살짝 느끼할 때쯤에 이 국수 먹어주면 다시 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항정살 오이국수, 이건 제가 볼 때 세트라고 봐요. 꼭 같이 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물 한번 거하게 마셔주고 다시 고기 혼내주러 가보죠. 잘 구워진 김치에 고기, 소금에 한번, 갓장아찌에 한번, 파김치에 한번, 다시 김치에 한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면 이런, 다 먹었네요. 딱 2인분만 더 시키고 싶었지만 제가 맨 마지막 손님이었기 때문에 아쉽게 마무리 짓고, 그래도 맛있는 걸로 배채워 기분 좋아진 제가 깡총깡총 뛰고 있는 모습 감상하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